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보석기, 그리고 신석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보석기, 신석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신석기를 지나고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니까 이제는 청동기 시대가 와요. 우리가 보석기, 신석기 아직까지 쓰는 돌, 도구의 재료는 돌이다, 돌 거지, 돌. 근데 이제는 청동기가 와요. 청동기가 뭐냐면 금속이야, 금속. 이제는 금속을 사용하는 시대로 오는 거야. 물론 청동기 시대 때도 이게 솔직히 이게 금속의 재료는 엄청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기서 높은 사람들, 지배자나 아주 상위 몇 프로만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였고, 밑에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여전히 그냥 석기를, 이 신석기 시대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이 석기를 사용을 했었고. 하지만은 이제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가 오는 거야. 이 청동이란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리에다가 아연이나 뭐 이 주석 같은 걸 갖다가 이러한 성분들을 갖다 서로 이제 이게 합금을 한 거예요. 이제 합금을 한 건데 이 구리나 이 아연이나 주석 이런 거는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이래 땅 속에 흙 속에 이렇게 같이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아주 높은 열을 갖다 가하면 거기서 이 흙을 빼고 이런 성분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 액체 형태가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서로 이렇게 이걸 섞으면 이게 섞어서 이게 식으면 아주 단단한 금속이 되는 거야. 즉,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말은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높은 열을 다룰 줄 알았다는 거야. 아무튼 우연찮게 어떠한 이런 이 금속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이 만드는 원리를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알게 되니까 그렇게 놓은 이 금속이 다른 이제 돌보다 더 강한 거야. 더 단단하고 이거를 갈아보니까 더 날카로워지는 거야. 돌이 날카로움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엄청나게 날카롭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가 이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라는 게 발생해. 문명. 문명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나? 문명. 문명이란 거는, 문명이 뭐냐? 그러면, 문명이란 거는 이제 인류가 이제 역사 발전을 계속 해왔잖아. 그때, 이 문자가 드디어 문자가 생겨나서 문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무튼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건축물을 건설하고 뭔가 이게 이제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더 한층 진보된 단계, 진보 즉 발전한 단계를 우리가 문명이라고 불러. 문명. 문명, 문자가 생겨나는 거야. 문자가 중요해. 문자는 이제는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야. 기록을 할 수 있고, 기록.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거야.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를 해.
야, 그냥 우리 다 같이 이거 만들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들겠어? 에, 나 힘들어서 안 할래. 나도 안 할래. 나도 안 할래. 아, 이거 말라 해, 이거. 이게 뭐, 내 집을, 어?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응? 어디 만약에 이제 뭐, 성을 쌓거나, 어떤 신전을 쌓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걸 수천 명이 모여서 이런 건축물을 세우려고 그러면, 강력한 지배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음이야. 이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죽고 싶어? 빨리 일하러 가! 예.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강력한 지배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역시 거대한 건축물은 인구수가 많아야 돼. 사람들 수가 많아야 돼. 즉, 도시,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생겨나고, 이러한 또 국가라는, 어? 어떤 이제 도시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지배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분제도가 나오면서 국가라는 틀을 잡아나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문명이라고 해. 문명.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명은 어디에서 이 위치적으로 어디에 문명이 발생했느냐? 일단은 지리적으로 큰 강 주변, 큰 강 주변에 문명이 발생했다. 문명은 발생한다. 왜? 왜? 왜 큰 강 주변에만 할까? 큰 산 주변에는 문명이 안 쓰면 안 될까? 바닷가 주변에는 문명이 일어날 수 없을까? 인공에서 생각할 때 왜 큰 강 주변일까? 그게 농사가 잘 돼서. 그렇지! 농사를! 이 많은 인구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농사에는 물이 아주 중요해. 바닷물을 이용해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 바닷가인데, 산유에서는 뭐 어디 생이 뿡뿡뿡 나오겠지만은 그 생 가지고는 이 대규모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큰 강이 있어야만에 그 큰 강 주변에서 물을 쉽게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필요하잖아. 사람들 필요한 거 두 가지 뭐야? 물하고 식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구하기 쉽고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농사를 짓기 편한 게 좋은 곳이 바로 큰 강 주변인 거야. 그래서 큰 강 주변에 문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잘했어. 굿. 자, 아무튼 큰 강 주변에 이제 이제 아무래도 강 주변에 보면 또 이렇게 땅이 좋아요. 농사 짓기가 편해.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에 뭐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가 아까 말한 공동체가 발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그냥 혼자서 농사 지으려면 엄청 힘들어. 땅도 이걸 다 씻고 이걸 이제 본명이 캐내고 땅도 이렇게 뭐야 흙이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땅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길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줘야 되고 또는 이렇게 뭐야 저기 또 이 홍수가 올 때는 그 강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다 큰 이제 뚝도 쌓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물이 또 넘쳐버리면 또 농사는 다 망해버린단 말이야. 식물이 물에 다 잠겨버리면 농사 막 망하잖아. 우리 보면 혹시 보면 태풍 불 때 보면 이렇게 뉴스에서 막 보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집하고 논이 다 이렇게 물에 다 이렇게 막 잠겨 있잖아. 그러면 농사는 다 막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뚝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 때문에 농사에 관계시설 관계시설이 안 되나 이 물길 만드는 거야. 물길 만드는 거, 뚝 쌓는 거, 뚝을 쌓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대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이런 것들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이 인구를 증가한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막 서로가 싸워하고 막 서로가 마음에 맞으면 맨날 막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말해 사람 죽이고 싸우고 하면 그게 어떻게든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부로 싸우지 않게끔 하려면 누군가는 아주 강력한 지배자가 필요한 거야. 강력한 지배자. 강력한 지배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강력한 지배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지배자가 생기니까 이제는 계급 사회가 이 위에 있는 지배자의 말을 듣는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계급 사회가. 이 계급 사회가 형성이 안 되면 그지 뭐 어떻게 되겠어 뭐. 너 지금 니가 지금 내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데 말 안 들을래? 니가 뭔데? 이래버리면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계급 사회가 탁탁탁탁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게 계급 사회가 이렇게 정해진 데는 왜 계급 사회가 정해지냐면 이게 갑자기 계급 사회가 딱 이렇게 신분이 계급에 대한 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제 농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짓기 시작했어. 아까 말한 우리가 이게 이 마을 시족 그러니까 같은 핏줄 단위의 마을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생겨났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영광이의 핏줄들이 있는 그 마을이 있고, 또 수련이 마을이 있고, 정륜이 마을이 있어. 얘네들이 각각 다 자기들 위해 농사를 짓단 말이야. 근데 다들 똑같이 잘 짓는 건 아니야. 깨어른 애들이 있어. 깨어른 있고, 뭔가 이게 조금 이게 노하우가 없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농사를 딱 지었는데, 영광이 네 마을에서는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수연이 마을에서는 수확량이 작아.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인이는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거야. 니는 먹을 게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수인이가 영광이한테 가서 우리 쌀 좀 먹을 거 조금 빌려줘. 응?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신석 시대는 평등 사회가 있잖아, 그지? 평등 사회인데 이게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이 평등 사회가 이제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평등 사회는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눴다 했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사유재산, 자기 개인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게 온단 말이지. 내가 농사 지은 건 이제는 다 내 거야. 네가 농사 지은 거는 네 거고. 근데 수연이는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먹을 게 부족하고, 윤광이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먹을 게 넘쳐나. 그러니까 수연이는 할 수 없이 영광이한테 먹을 거를 식량을 조금 빌려줘. 이렇게 하면 영광이는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우리가 다 좋은 마음에서 그냥 알겠다 빌려줄게. 다음에 내년에 농사 잘 되면 다 파. 근데 내년에도 또 농사를 또 만약에 못 지으면 못 갚는 거지. 그러면 무작정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씨 너 저번에 빌려간 식량 왜 안 줘? 나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야 그러면 너 우리 집 밑에 와서 일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재산의 정도에가 재산을 가진 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신분 제도가 이렇게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부자한테 가서 이렇게 굽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신분, 이게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부자, 농사를 아주 이제 크게 지으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니까 그 마을에 대빵이 이제 어, 이 부족장이 이제 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 또 이웃 마을로 또 공격해서 들어가. 그럼 그 이웃 마을에 공격하면, 이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웃 마을을 공격하면, 그 마을에서 내가 이제 전쟁 싸우면서 이기면, 그 마을을 몽땅 다 내가 그냥 다 어, 가지는 거야. 우리 마을이 다 어, 가지는 거야. 그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을의 노예로 삼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 내게 되는 거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요.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이게, 어, 그러면 힘들게 농사 안 짓고, 내가 이웃 마을에 가서 내가 그냥 깨뜨려버리면 되네? 어?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키워야겠다. 젊은, 힘센 젊은이들을 해서 국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이제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공격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뺏기면, 싸우면서 지면, 우리 모든 걸 다 잃고 그 노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그걸 막아내게, 막아내야 되잖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또 그렇게, 어? 또 그 마을 내에서도 군인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급이란 게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 무기를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도시국가가 어, 발달하는데 자자자자 집중 잡은 거 펼치는 거 집중. 아까 말한 이제 이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는 거야. 청동기 무기. 이 청동기 무기는 뭐라고? 그냥 칼, 돌로 만든 무기보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냥 한번 싹 하면 그냥 막 피가 쫙 흘러나와. 그냥 죽어. 어? 그러니까 이런 지배자가 이렇게 하는 이 한 그런 무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벌 그냥 뜰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 청동기 무기를 사용한 정복 활동, 이웃 마을을, 이웃, 어? 이웃 마을을 갖다가 공격해서 그 마을을 갖다가 내 걸로 그냥 다 가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는 마을이 요만한 마을에서 이제 이웃 마을까지 다 합쳤으니까 이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인구 수도, 사람 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어? 그렇게 부족 간에서 이렇게 정복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또는 힘이 비슷한 부족과 부족끼리는 야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합치자. 응? 괜히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뭐 이렇게 합치자. 그렇게도 서로 힘이 비슷한 부족끼리는 그렇게도 서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부족의 통합이 일어나서 이게 점점 도시란 걸로 발전이 되었다. 도시로 발전합니다. 응?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배자를 중심으로 일단 사람 수가 점점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어, 지배자를 중심으로 이 지배자 그 밑에 관리 또 뭐 군인 또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어? 절대적인 지배자가 있고 지배자 밑에 관리 왜냐하면 지배자가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밑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런 이 심부름하는 그런 관리를 다가 두고 또 이제 싸움이 많아지니까 전쟁이 많아지니까 군인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평민도 필요하고 이웃 마을에서 이겨서 어? 빼들어온 이웃 마을의 주민들은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계급 구조가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이제 도시국가의 어떤 이게 특징을 보면, 이렇게, 어, 지배자는 제사와 정치를, 어, 같이 담당을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제정일치라 그래요. 어? 이 제정일치. 제는 제사,
왜? 신한테 지내는 제사. 이때도 신은 아주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이웃 마을과 전쟁하는데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이기 붙임에 따라서 우리 마을이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항상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배자가 밑에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마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어. 아, 내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번 싸움 우리가 꼭 이긴다고 하셨다.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내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신의 말씀을 어기는 자로 내가 생각하겠다. 나는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아주 지배자를 자기가 지배자를 아주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믿게끔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야 밑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기가 다스리기 쉽잖아. 같은 인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니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인데 하고 이요 그지 그래도 이것도 할 건데 나는 신으로부터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막 이렇게 하면 감히 신이 무서워서 걔 지배자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지. 이렇게 이제 제사도 이 지배자가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지 제사장. 그다음에 정치 실제적으로 그 도시나 그 마을이나 그러한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 이것도 지배자다. 그러니까 이 제정치는 한 사람이 1인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함께 지내는 걸 제정일치라고 그래. 일치. 근데 제사 지내는 사람 따로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제정분리라고 그래. 제정분리.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정치는 정치 지배자가 있고 따로 따로 있는 거는 제정분리. 제정일치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아무래도 강력하겠지 그지. 제정분리보다는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막 성벽도 쌓고 신전도 만들고 자기가 사는 궁전도 건축하고 또 이게 주민들한테 세금도 걷고 그리고 이제 문자도 드디어 문자도 발생이 되는 거야. 문자가 발생한다. 문자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문자는 연금아 좀 기다려. 응? 문자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어떻게 해서 문자가 나왔을 것 같아? 응? 수연아, 문자는 어떻게 해서 문자가 나왔을까? 소통. 하, 소통이지, 그치? 기억이야, 기억. 지금 뭐냐면, 얘하고 내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갖다가 서로 이제,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거야. 내한테 있는 거, 내한테 많은 거, 응? 남는 거 니한테 팔고, 니한테 남는 거를 서로 팔고,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 하잖아, 그지? 이렇게 물물교환을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물건의 수가 이게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세야 되는 거야. 잘 못 세겠어. 몇 개인지를 잘 세지를 못해. 샜다가 까먹어. 몇 개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고 한 개는 돌멩이 한 개, 요거 돌멩이 두 개, 돌멩이 세 개, 돌멩이 네 개, 돌멩이 다섯 개 하고 이게 한 100개면 돌멩이를 100개를 모으면 그러면 이게 뭐 주인이 물건을 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몇 개나 팔았냐? 잠깐만요. 돌멩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만큼 팔고 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우리가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거기 이런 이게 이제 차로 만든 판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우리가 이거는 걸 우리가 쐐기라고 하거든. 쐐기 쐐기 어떻게 뭔가를 갖다가 영광아 응? 정신 차리고 깨려고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물건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얼만큼 주고 팔고 이렇게 판 거에 대한 걸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던 거였었어. 알겠습니까? 이로써 이제 아까 이 문자가 발명되면서 이제 인류는 다 이제 건축물, 문자, 도시국가 해서 이제 문명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답게 하는 문명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은 이제 최초의 문명은 거기 보면 여기 지도 나와 있지. 지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어. 약 기원전 3500년 경에. 그럼 지금부터 약 한 5500년 정도 전이겠지.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의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의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 황하강 주변의 중국 문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불러. 4대 문명이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름이 이게 두 개의 강이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 강.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인더스 강. 그 다음에 중국 문명, 황하 강.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집트라는 나라명을 쓰고 있는 거는 이집트라는 나라명을 쓴 게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이집트라는 나라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나? 어? 5천 년 동안 그냥 이집트라는 나라가 한 번도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명이 바뀌지가 않고 다른 나라한테서 이렇게 정복도 몇 번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이집트라는 나라명을 그대로 쓰는 거는 이집트가 대단한 거라. 이런 게 있고 아무튼 아까 이 문명에 이제 이 공통점이 있는데 지리적 공통점은 뭐라 공통점 뭐라고 큰 강 주요한 강이 있었다. 그 강 주변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통점은 도시가 발달하고 문자 사용하고 공공 아까 대규모 건축물들이고 그다음에 국가라는 어떠한 이 사회 조직이,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문명의 공통점으로, 사회적 공통점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 지구라트라는 게 신전인데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피라미드는 다 알고고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이게 모헨조다로라고 이게는 인도 문명. 그 다음에 뭐 또 중국 문화 또 뭐 거기 또 중국에는 거기에 갑골 문자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보면 중국 문명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영광이 알겠어? 자, 자, 문명이야. 4대 문명. 이게 4대 문명이란 거 알아둬야 되고 다 큰 강 주변에 있다는 거. 지리적으로는 큰 강 주변에 있다는 거. 공통점으로는 문자가 있어야 되고 거대한 건축물이 있고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공통점이다. 응?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계급, 이 청동기 시대 때 와서 이렇게 계급,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와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